오늘 저녁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조연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는 반복되고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내가 좋은 믿음의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조연급, 주연급은 아니고 조연급인 모르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누군가?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에서더를 키운 사람이에요. 에서더의 사촌 오라비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그 조연급, 엑스트라급, 이렇게 조연이 주연을 빛나게 하고 약방에 감초라고, 감초가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예요. 감초가 들어가야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 그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 뒤에서 이렇게 어시스트하고 조연이요, 이인자요, 그저 돕는 배필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연보다 더 아름다운 조연, 주연보다 더 화려한 조연, 주연보다 더 빛나고 멋있는 조연급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에서더서를 보면, 여러분, 성경에 여자 이름을 기록해서 기록한 성경은 두 개밖에 없어요. 룻기와 에서더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룻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에서더가 심히 예뻤다고, 제일 예쁜 여자가 에서더라고 기록해요. 에서더가 여러분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에서더를 다 키운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이 자란 이 고아 같은 딸아이를 이 사촌 오빠가 잘 키워서 양육을 해서 아주 미용을 시키고 피부 관리를 시키고 이 스피치 인터뷰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왕비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에서더는 여러분 이름 뜻이, 이게 원래 페르시아 말로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스타다, 별이라는 뜻이고, 모르드게는 원래 이게 이 페르시아로 포로가 되어가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름, 이건 모르드게라는 이 어떤 그 시대에 주신, 그 시대에 어떤 그 술을 만드는 술의 신의 이름을 따서 그냥 모르드게에서 나온 모르드게인데, 별로 이름이 없을 만큼 모르드게는 이미 많이 이렇게 그 시대에 포로가 되어서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 새벽기도도 못하고 구역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시대예요. 그 나라의 포로로 팔려가서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다 팔아먹고 이제 신앙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촌 동생을 아주 예쁘게, 뭐 에서더가 여러분 인물만 예쁜 게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그 신앙이 그 시대에 돋보이는 신앙, 화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더거든요. 이 에서더를 에서더게 만든 건 모르드게다 이 말이에요. 에서더는 원래 이 하다사라는, 유대인 히브리어로는 하다사라는 뜻인데, 하다사라는 뜻은 이게 아름다운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다사라는 이름을 에서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그 시대의 에서드라는 세상에서 가장 이쁜 그런 왕비를, 공주를 만든 사람은 모르드게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수아보다도 저는 더 아름다운 조연급의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대통령 해먹었지만은 갈렙은 대권도 한번 못 잡아보고 늘 여호수아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여호수아가 대통령 할 때 갈렙은 뒤에서 나는 산지를 내게 달라, 험한 곳, 어려운 곳, 힘든 곳은 내가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건 니다 해라, 좋은 것은 친구한테 양보하고 자기는 특공대 지원하고 안학자손 그 거인 장대같이 험한 것들이 있는 데는 내가 가겠다. 특공대 지원하고 무서운 데, 어려운 데는 자기가 가고 좋은 거, 따뜻하고 아름다운 거는 친구한테 양보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호수아대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출애굽의 막강 지도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이 여호수아에게 옆에 늘 이렇게 붙어서 어시스트하고 도와주고 여호수아를 더 빛나게 두드러지게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 성경의 주인공같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아주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흠모할 만한 멋진 매력적인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울이 이게 악독하여 해방자여 핍박자여 교회 남자고 여자고 잡아 족치고 교회를 해코지하던 그 시대에 이 돌깡패 같은 놈을 바나바라는 안디옥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해가지고 부목사로 데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저 인간 말종 같은 거 저 깡패 같은 놈 저거 안 된다고 할 때에 괜찮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와서 부목사로 키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끝까지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바울이 당회장을 하고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역사는 여러분 항상 1인자 회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모 역할을 하고 세컨더 역할을 하고 2인자가 되고 그게 중요해요. 그 여전도회가 잘 돌아가려고 하면요 부회장이 잘해야 돼. 부회장 여러분 찬양대가 잘 되려고 하면요 지휘자는 당근이 잘해야 되지만은 그 파트장 옆에서 그 도와주는 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 여전도회가 부흥될 때는요 회장님은 반드시 얼굴마담이고 가오마담이니까 잘해야 되지만은 부회장 이거는 있어도 되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할 수도 있는 것이 할 수도 없는 것이 그게 부회장이거든요. 부자 드는 게 항상 애매한 거예요. 그 부자 드는 사람이 잘할 때 그 회가 살아나고 회장님이 회장님다워지고 회원들과의 다리 역할을 하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고 아주 그 조연, 어시스터 옆에서 이렇게 참모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여러분 많은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보는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울 밑에서 탈락한 마가 그 마가를 끝까지 데리다가 인간 개조해가지고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금 바울 곁으로 컴백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외삼촌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인격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안디옥교회의 담임 목사면서도 그런 모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제자리를 잡도록 훈훈한 역할을 한 훈남 바나바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 김 안드레라고 있어요. 안드레 안드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수제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싸고 돌고 그렇게 베드로를 수제자로 간택을 하셨는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Come and see 와보라 와서 보라고 소개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인도하고 전도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남들을 성공시키는 사람 자기보다 남이 잘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들을 그렇게 빛나게 하는 사람 그런 조연급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1등 해먹고 성공 제일주의보다도 늘 나는 하나의 미랄처럼 썩지만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안 돼도 니는 잘 되고 늘 그런 역사의 걸음이 되고 밑받침이 되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고 그런 남들 잘 되는 것을 보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중보하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에 1등 사장 회장보다도 그런 이 조연급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장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간섭과 역사와 보호와 인도가 절절하게 깐깐하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스케일하게 나타나는 게 에스더서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 2장 5절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다. 첫째로 도성 수산성에 도선 수상에 한 유대인이 있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지방에 한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도성이라는 거 한 수산이라는 성에 한 유다인이 있었대. 이 사람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라세 오가는 디셉 사람 엘리야 막달라라는 그 지방에 있는 마리아 구레네 사람 시몬,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항상 신토불이 그 지방의 그 시대에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수지의 분당의 그 시기, 무시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대의 그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 된 한 사람, 그 시대 그 교회의 성가대 그 파트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내 시대에 내가 한 이름을 남기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 도성 수산 도성에는 한 유다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한 사람 모르드게였어. 한 사람 모르드게. 하나님은 두 사람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엘리야를 쓰시는 거예요. 한 사람 모르드게, 한 사람 그 시대에 그 지방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라 땅의 마노아,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수산의 모르드게, 디셉 사람 엘리야, 우스 땅의 욥, 드고아의 아모스, 모레셋 사람 미가, 엘고스 사람 나움,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테 사람 요셉, 막달라의 마리아, 안디옥의 바나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지방마다 시대마다 그 때를 따라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유다인이나, 이 한 유다인이 누구예요? 이 유다 사람. 여러분, 야곱의 열두 제자가 있거든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거든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유다라는 한 넷째 아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찬양하리로다. 찬양의 뜻이 유다거든요. 열두 아들 중에 그래도 마지막에 그 요셉이 죽으려고 할 때 요셉을 막 죽일 필요야 있나? 살리놓자. 요셉을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예요. 요셉이 그 죽을 때, 요셉이 또 총리하고 자기 그 막내 동생을 볼모로 잡을 때, 나를 대신 잡아둬라. 우리 막내 고향에 안 가면 아버지 돌아가신다.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어려운 시대에 조금 다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이 유다에게서 도도히 내려가는 역사가 지금 여기 좀 와서 유다인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열두 아들 중에 그 한 사람,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차지하고 축복권은 열한째 요셉이 차지하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여러분 시몬, 레위, 그 로벤 첫째 아들 시몬, 레위, 둘째, 셋째는 레위는 그 성격이 좀 별나고 조금씩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킵니다. 지키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유다에게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를 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722년 BC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586년 BC에 망하는 거예요. 그때 망하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기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여 시므이의 손자의 야일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조 할아버지가 나오고 할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족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족보가 없는 사람은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이러면요, 학벌이 뭔지 집안이 뭔지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띵 하고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 그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집안이 뿌리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끝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우리가 모든 가정은 가계가 있고요, 가정에 흐름이 있고 족보가 있고 가정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그 가정의 독특한 가계가 흐름이, 문화가, 가풍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정손자여, 누구의 손자여, 누구의 아들이여 이러면서 모르드게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포로된 사람.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왜 멋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에서더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구절도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이런 건 한 구절도 없는데, 그 시대에 이미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대를 지나가면서 있으면 어찌 됐을까요? 우리가 일제 36년만 해도 민족이 말살되고 장시 개명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 신사참배를 해서 신앙이 없어지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런 시대인데, 저는 이 모래떡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벌써 나이가 이때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586년 BC 때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때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굴비 깨듯이 줄줄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간 것들이 이것들이요. 그러면 이 정도 세월이 지나면요, 믿음 다 팔아먹고 신앙도 없고 뭐 새벽기도도 없고 주일 예배도 없고 그런 시대에 이 모르드게라는 한 이름 없었던 이름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 조카를 잘 키워가지고 그 시대 왕비를 만들었죠. 그 시대 나중에 가보면 부림적이라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만듭니다. 아주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택한 백성 선택된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팔아먹지 않고 끝까지 그 포로된 상태에서도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이 모르드개가 멋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서더 전체를 봤을 때 모르드개가 뭐 믿음이 좋았다는 둥 기도를 세게 했다는 둥 그런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믿음 좋았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는데 모르드개가 혼란한 시대에 자팡인 시대에 남들 다 믿음 팔아먹고 그저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가지고 대를 지나가면서 신앙도 족보도 뿌리도 다 사라진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자기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아니까 그런 하만이라는 지도자 때문에 온 나라가 민족 말살을 당할 그 지경에 이 두 사람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 집안을 지켜냈다. 이 두 사람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고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흐름이 다 있는 거예요. 역사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라는 말 합니까? 그분의 히스, 그의 이야기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뭐예요?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라면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20가지의 직업을 가진 36명의 저자들이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록을 했는데도 전부 초점이 신약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라 히스토리 그분의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이며 오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며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약이 신약이 기록해놓은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저는 이 모르드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역사가 말살되고 민족성이 사라지고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36년 일제에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한탄하는데 이 시대는 벌써요 대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나라도 없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사라진 서글픈 포로되어서 끌려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를 해방을 주시고 상처입은 자를 치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그리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이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길을 찾았으니까 방황할 게 없고 진리를 찾았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되고 틀림이 변화가 없고 생명을 만났으니까 생명을 찾았으니까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요 성공이고 웰빙이고 출세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거의 문제입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성공이 부자가 출세가 웰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는 순간에는요 아파트가 34평이냐 53평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죽는 순간에는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든 국무총리를 했든 장관을 했든 면장을 했든 동장을 했든 시다바를 했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독특한 흐름을 가계를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다인이다. 유다인이라는 건 뭐예요?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포로되어서 끌려간 사람, 잡혀간 사람. 그러니까 자기 민족성이, 자기 고향이, 자기 나라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덴티티가 혼란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힘든, 고향 땅 떠난 지 오래요, 너무 나라 재표한 지 오래요, 신앙생활을 못한 지 오래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에서드라는 한 사촌 동생을 곱게 키워가지고 아주 에서드를 통해서 그 시대 왕비를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통째로 말살당할 때 그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이름이 없으면서도 이름 있는 사람.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신앙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지 못해도, 대단한 걸 어떤 사람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합니다만, 대단하지 못해도 그 시대에 조금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 조금 다르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모르더기를 볼 때 모르더기는 막 믿음이 투철하고 막 10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럼 우리가 상종을 못합니다. 아, 저 인간은 원래 특수체질이구나. 저 인간은 워낙 종자가 특별한 종자구나. 내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느껴지면 은혜가 안 될 텐데, 모르더기는 별로 잘 아는 게 없는 거, 잘 모르는 사람을 모르더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잘 없어요. 뭐 믿음이 뭐 뿌리가 역사가 잘 없는 사람이요. 애매모호한 인간이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한 사람. 별로 모르더기에 대해서 에서드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건 한 구절도 없다니까요, 에서드서에. 저는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아이고 목사님도 한번 공직에 있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도 한번 사업해 보세요, 목사님 한번 장사해 먹어 보세요. 개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장사한다고 공직에 있다고 뭐 주일날 출근한다고 신앙생활 못한다는 건 변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 나라가 없었어요. 교회가 성전이 없었어요. 다 빼앗기고 불타고 포로돼서 끌려간 주제에 거기서 그 독특한 신앙생활을, 다니엘이 그랬지요, 모세가 그랬지요.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 조금 많이 다른 사람. 여러분, 성도라는 게,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 성도라는 거,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 구별되다는 게 거룩할 성자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막 불칼 같고 그런 막 대단하진 않아도 조금 그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분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구나, 아 저분은 만남의 교회 교인이구나, 조금 다른 것이 숨겨진 2cm가 1cm가 명품의 차이라고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차이가 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다르게 살아간 사람, 그 시대를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그 조금 다름이 나중에 흘러가면 문화를 이루고 족보를 이루고 부림 절기를 만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별종이 아니고 평범하게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서 독특한 가정의 흐름을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가계를, 가정의 흐름을, 윗물은 더러워도 이때부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족보를, 문화를 새롭게 합니다. 포로된 자였지만은 그게 갇혀진 의식이 아니라 자유하기를 말도 안 하고 우물 안에 깨구리가 아니라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해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 그런 남들을 도와주고 중보하고 살려주고 남들을 일으켜주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이 모르더개가 그런 스타일이요. 세 번째는 모르더개가 누구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서드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더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세 번째, 자기 딸같이 양육한 미인 양육사가 바로 이 모르더개입니다. 에서드는 그 시대의 최고의 미인이고 에서드는 그야말로 공주님이고 왕비였지만은 그 에서드를 그렇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에서드를 잘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피부를 관리해주고, 특별히 미스 코리아가 되려고 하면요, 인물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쏘가지가 싸가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마음을, 여러분 믿음을 잘 키워준 사람이, 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이 모르더개가 얼마나 코치를 하는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에 보면 에서드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더개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11절에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에스더가 자랐을 때도 날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에스더에게 코치를 한 거예요. 아무 때나 네 신분을 노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네 속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코치를 하고 멘토가 되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고 양육을 하는 이카에 코치 역할을. 에스더는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지만 그 미인을 만든 사람은 바로 모르드개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조련사요, 양육사요, 감독이요, 코치요. 사람이 임자 만나면 발자로 고칩니다. 다요 진운의 콩깍지고요 임자가 있습니다. 여자는요 신랑 잘 만나면 발자가 늘어지고 신랑 찌질이 같은 거 만나면 찌질이 되는 거예요. 신랑을 또라이 같은 거 만나면 또라이계가 충만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랑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축구가 언제 유명하게 됐어요? 히딩크란 아저씨가 오면서부터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 시즌, 박지성이, 이영표 그런 프리미어 리그들이 히딩크라는 감독이 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가는 거예요. 그 애비의 그 아들이요 그 애미의 그 딸인 거예요. 결혼할 때 이거 딸을 보지 말고 우리 형제들은 결혼할 때 자매의 어머니를 봐야 돼요. 장모님을 보면 장모님이 현숙하고 권사님이고 이러면 딸도 그래 닮았는데 장모님이 날라리 빵하면 그 딸도 날라리 빵하게 가. 본대로 들은 대로 가. 본대가 생겨 본대가.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거든. 좋은 집사님을 바라보면요 그 딸도 그 엄마처럼 엄마가 헌금하듯이 엄마가 교회 댕기듯이 엄마가 남 섬기듯이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이 죽어버린 그런 고아 같은 딸아이를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한 사람. 에스더가 나중에 그렇게 이쁘게 된 거는요 사람이 이쁘다 하는 건 뭐예요? 얼굴이라는 거 이게요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꼬라지 할 때 꼴, 이걸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 얼이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얼이 꽉 차서 꼬라지를 형상을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고 여자 얼굴은 청구서고 남자 얼굴은 이력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성장 과정을 압니다. 독을 품고 사는 건 얼굴에 도끼가 흐르고요 순하게 살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얼굴이 표가 우리 얼굴 보면 대부분 압니다. 아따 독하게 생겼다. 치사반서 같아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독하게 마음먹은 얼굴에 도끼가 흐르는 거예요. 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순디같이 되는 거예요. 전도지는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얼굴 보면 알아. 참 아줌마처럼 나도 그래 살고 싶다. 제대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내가 같으면 그런 집구석에서 자살했겠다. 근데 어째 저래 저런 집구석에서 저 아줌마는 저렇게 웃고 살아가냐? 교회 댕겨서 그렇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시가 잘 되고 강건하고 속에서부터 영혼이 미소 짓고 속에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니까 속에서부터 기쁨이 환희가 솟아나고 어다 아싸 속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니까 이 사람은요 신바람이 나지 환경의 배경의 조건의 분위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요. 속에서부터 따라 속에서. 저는 오늘 모르드개를 보고 에스더를 보고 좋아하는 게 뭐냐. 그 시대가 참 여러분 나라가 없는 시대라니까요. 마음대로 예배드릴 성전이 없는 시대라니까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잡혀가도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고 민족성이 다 사라지고 부흥회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그런 시대에 그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온다니까요. 뭐 에스더가 뭐 여러분 여기에 무슨 뭐 성경을 읽고 무슨 그런 신앙이 좋았다는 고백은 없어. 그게 저는 훨씬 더 멋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이요 더러운 세상의 향기요 여러분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는 그런 오도된 역사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역사를 역류하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살아가고 여러분 야생조처럼 밟아도 일어나고 그런 거 믿음의 야성이 근성이 다르다 이 말이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면서 믿음 잘 지키는 거예요. 험한 지구석에 시집가 가지고 거기서 동화되고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그냥 순응하지 않고 거기에 적응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문화를 이기고 제도를 이기고 시스템을 이기고 가풍을 이기고 그런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죠. 저는 종갓집에 불신가정에 제사가 충만한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어머니를 서울집사를 만들었으니까. 권사님을 못 만든 건 애석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권사님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80이 다 됐는데 언제 권사 출마하겠어요. 그래도 평생을 불교를 믿는 천년의 세월 동안 불도가 충만한 가정에서 서울집사가 됐다는 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제가 전도했다니까요. 30년 만에 전도했지만 제가 한 거예요. 제가 30년 저거 애미도 전도 못한 신학생이라고 구박하지 말라니까요. 그 집안의 흐름이 워낙 도도하니까. 가풍이 종갓집에 여러분 할매가 교회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문중에서 집안에서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 시대에 역사가 오도되고 탕류와 같이 유대인들이 말살되는 그 지경에 그 집구석을 민족을 나라를 붙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름 없었던 사람들. 그 험한 세월 속에서도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멋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야단스럽고 티를 내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뭐 머리에 이래 적어가지고 그래는 안 해도 생활 속의 신앙 여러분 험한 생활 속에서 그 꿋꿋한 그 믿음의 미천 그게 중요해요. 항상 속 사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30분 얘기하면 야 대단하다 범털이다 범털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신비한 매력이 영적인 정겁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모르더게요. 애써더요. 그 혼란한 시대에 썩어빠진 세상에 소금 덩어리 어두운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롭게 뽕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지금 지금 제 구석이 부모님이 죽었다니까요. 부모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런 험한 시대에 이 사촌 오빠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반듯하게 키우는 거예요. 얼굴이 이목구비가 반듯했던 게 아니고 속이 반듯해. 정서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요 인물 좋은 여자 안 뽑습니다. 인물도 좋아야 되지만 몸매도 좋아야 되지만 마음이 의식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너무 제일주의로 그렇게 약간 교만하게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하만이라는 인간은 이 모르드게와 대척점이 있었던 하만이라는 인간은 너무 교만을 떨다가 죽었잖아요. 교만한 건 폐망의 선봉이요. 겸손이 축복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생각을 겸손하게, 목소리를 겸손하게, 눈매를 겸손하게, 매사가 겸손해야 돼요. 보면요, 목소리가 교만한 사람이 있고, 말하는 말투가 건방진 사람이 있고, 눈깔이, 이 눈매가 교만한 사람이 있고, 딱 보면 교만이 느껴진다니까, 아따, 시건방을 떨고 자빠졌네. 아따, 도도하게 짝이 없네. 지가 뭐가 잘났다고. 아이고 쫓겨난 그것도 근력이라고. 우리가 볼 때요 가소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택도 아닌 걸 가지고 택이 있다 하고 아주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금박을 떨고 도도하게 하고 그런 거는 불쌍한 거예요. 수준이 낮아서 그래. 빈깡통이 떨그덕거리는 거예요. 이건 곡식은 고기를 수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여러분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내세울 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왕비의 조건으로는 상당히 부적격한 부모 없이 자란 고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라 없이 신분이 출신 성분이 부족한 이것들이 이 모르드게라는 이 사촌 오빠가 자기 딸내미 같이 그렇게 챙겨주고 얻다 주고 꾸김살 없이 원만하게 심신이 영육간에 여러분 토탈 힐링 전인 치유를 해서 영육간에 아름다운 사람이 에스더 아니겠어요? 얼굴만 아름답게 죽으면 죽으리라 한순간에 결단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 은사를 초계같이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던 사람이 그게 에스더 아니겠어요? 에스더가 얼굴이 예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더 예쁜 사람이에요. 영육간에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은 이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도 없는 이분 정식 아버지도 아니고 무슨 그 시대에 무슨 임명장 받은 코치도 아니고 감독도 아닌데 감독 한 사람, 정봉수라는 감독이 나타나면서 황영조가 나오고 이봉조가 나오고 황영조는요 키가 조그만해요. 저 강원도 건덕이라고 바닷가에서 자라가지고 조그만한 황영조가 정봉수라는 감독님을 만나면서 체질에 맞는 독특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막 살코기만 먹고 42.195kg를 뛰나니까 80kg를 냈다 더블로 뛰보면서 체질을 변화시켜가지고 독특한 한국 사람들이 그 조그만한 체질에 맞게 달리기를 마라톤을 해가지고 몬주익의 영웅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잖아요. 이 봉조 보세요. 눈도 개섬처리 해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봉다리 뛰는 거 보면 전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데 됩니다. 왜요? 봉다리가
정봉수라는 그 시대 감독님을 잘 만났다니까. 그 정봉수 감독님은 무슨 스포츠 체육학을 전공한 박사학위가 없는 분이에요. 야매로 한 분, 야매로. 야매로 했지만은 이거를 신념과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의 체질에 맞게 마라톤을.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거 보면 대단해, 대단해. 종목을 이름도 못 들어보고 평생 뭐 한 번 뭐 펜싱 같은 거, 여러분 펜싱이 뭔지 압니까? 펜싱 옷을 입어봤어요? 펜싱 칼을 한번 들어봤어요? 한 번도는 입어보도 못하고 뭐 그런데 뭐 쪼개난 건 쪼개난 거 탁구대로 하고 뭐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하고. 우린 어릴 때 돼지불알 가지고 축구나 해봤지요. 초원에는 뭐 공도 없어서 옛날에 비닐 들들 물어가지고 그것도 차고 다니고, 돼지불알 바람 나가지고 차고 다니고. 초원에 뭐 맨발의 청춘이지 그때 무슨 축구장이 있어요? 골대가 있어요? 골망이 있어요? 그렇게 맨발로 덜판에 쫓아다니던 아들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세계 5대학 6대주의 두각을 나타내고, 한국 사람들은요 못하는 게 없어. 뭐든지 1등 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 선택된 민족이라고 영어로 초선이라고, 초선, 초전, 선택된 민족이다가 초선이란 말이 영어로 선택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네. 얼굴도 피부도요 노요, 소름, 하야, 수름, 까무잡잡해가지고 백인들한테 가도 어울리고 황인종들한테 어울리고 흑인들한테 가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거든. 음식도 구워먹고 뽀가먹고 튀겨먹고 삶아먹고 생글라먹고 끓여먹고 못 먹는 게 없어요. 두 가지 빼고 다 잘 먹는다. 안 주는 거 없는 거 빼고는 다 먹는다. 그러니 어디 가도 음식 잘 먹지요, 운동 잘하지요, 노래 잘하지요, 무슨 뭐 탤런트, 만능 엔터테인먼트, 뭐든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특별히 피부 색깔로, 입맛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어요. 아멘.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세요, 네가 헌신해서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아싸 그래가지고 나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사실은 부모도 없고, 사실은 나라도 없고, 사실은 그렇지만 이 모르드개가 에스더가 멋있는 것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분위기를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대면 축복이 딱 수돕됩니다.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믿으시면 됩니다. 위대한 게 아니고 에서들을 에서들에게 만든 그 오라비가 더 멋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허르르기 불고 뒤로 돌아오는 순간 1등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저 사촌 오빠한테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모르드개는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이름 없는 두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개가 시대를 알고 시대를 열어간 사람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시대를 감당하는 역사의 아름다운 조연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